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그다음에 또 영국에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는 영국에가 자 여기는 경국의 하드 팔레이트 여기는 영국에로 본다고 얘가 작 음식을 삼킬 때 내려오면서 붙으면서 식도로 탁 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했잖아요. 얘네는 되게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요렇게 돼 있으면은 뭐 이 뒤쪽 기도에 큰 영향이 안 되는데 얘가 이렇게 긴 놈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생긴 게 뭐 그렇게 생긴 이마가 넓은 사람이고 뭐 아 그런 것처럼 뭐 눈이 이렇게 처진 사람이 있듯이 얘도 이렇게 처진 사람이 태생적부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태생적인 거 말고 나이가 들면서 또 노화로도 그렇게 될 수 있고 피부 탄력이 떨어질 수도 그렇죠. 있고 예. 또 하나는 잠을 자면서 자꾸 얘를 빨아당기는 힘 하면 얘도 얘가 늘어나요. 늘어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저 코골이 연습 네. 흉내 내는 걸 하다가 부작용이 생긴 게 뭐냐면은 이거를 연습을 계셨더니 이 천장이 네. 이게 늘어난 거라. 언제 한번 소장님의 그 수면의 소리를 한번 들려드려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코골이 소리가 네.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는데 네. 나갈 때 숨이 나가야 되는데 네. 하면서 네.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하고 입이 이런 정말 어이없는 코골이 소리가 나는 바람에 그거는 아마 소장님만 그러실 거예요. 아니, 코골이 소리는 아니 가끔 있어요. 아 뛰어 그래요? 다른 분들 해보면 퍼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수영하는 것도 아니고 입천장이 네. 늘어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연구개가 네. 늘어난 사람들 네. 그래서 연구개를 과연 정말 그렇게 심하게 늘어져서 커튼이 펄럭펄럭하면 네, 너무 이제 힘이 없으면 수술의 힘을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치를 끼면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된 상황이라서 근데 다행히 무호흡은 아니라서 숨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그냥 푹 뿜는 소리 정도는 그냥 감안하고 삽니다. 뭐 어쨌든 연구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숨길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아래턱이 살짝 앞으로 뽑아주게 되면 그러면 숨길이 그만큼 또 확보가 되잖아요.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면 당겨주잖아요. 네네. 당겨주기 때문에 이렇게 텐션이 생기면서 네. 좀 탄력이 좀 더 생기죠. 그렇죠. 잡아당겨주니까. 네. 그거 계속 오래 너무 잡아당기고 있으면은 늘어나 버리는데 일시적으로 자는 동안에 잠깐 당겨주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가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또 이 연구개의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가 또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수술이 좀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은 뭐 다른 방법도 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